오늘 마가복음 이제 마지막 6장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풍랑이 잠재워지고 예수님을 태운 배는 어딘가를 향해서 막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딜 도착했나 봤더니 오늘 본문 첫절이죠. 53절에 보니까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에 도착했죠? 게네사렛에 도착을 했어요. 자, 그런데 풍랑이 일기 전 이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낼 때 예수님이 어디로 향하도록 명령했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45절을 보십시다. 자, 우리 전체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디로 가라 그랬습니까? 벳세다로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배는 지금 어디 도착해 있어요? 일단 방향이 틀렸네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네, 이런 그 사소한 그리고 미묘한 차이가 성경에는 많은 의미들을 이렇게 감추어 놓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 땅을 지나서 저 갈릴리로 가려고 하시는데 어디를 통과하시냐 하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요. 근데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밟거나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들이 있었고 그것이 유대인들의 보행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4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니까 I must go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반드시 이곳을 지나가야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죠? 한 많은 인생을 살았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다섯 남편씩이나 두고 인생을 선택의 여지 없이 율법에 매여 살아야 했던 그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여인의 온 인생 속에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는 메시아가 보여지게 되고 만나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땅, 저주받은 땅에도 찾아야 되는 영혼이 있었어요. 사실은 오늘 게네사렛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원래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낼 때 의도했던 목적지는 아니에요. 그럼 벳세다는 안 갔냐? 아니요. 가죠. 8장에 볼까요? 8장 22절. 이제서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로 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긴 가죠. 그런데 문제는 게네사렛에 도착을 해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벳세다로 가다가 어디를 둘른 겁니까? 그렇죠. 게네사렛을 둘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2000년 후를 사는 우리가 이 게네사렛 지역에 대해서 알 턱이 없죠. 이 지역은 철저히 이방 땅입니다. 그리고 이방의 문화와 이방의 종교와 이방의 영역입니다. 이 땅에 대해서 유대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 쓴 글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대체적으로 비옥하질 않습니다. 아주 척박해요. 유대 광야 한번 나가보셨나요? 무서워요. 아무것도 없어요. 풀 한 포기가 정말 제대로 나질 않아요. 이렇게 높은 돌투성의 바위에 서서 펼쳐진 유대 평야를 보면 끔찍해요. 그리고 막 위에서는 살인적인 햇빛이 내리쬐이는데 그 척박한 땅이 녹아내릴 것 같은 풍경이에요. 정말 척박해요. 그런데 그중에서 딱 떠다가 놓은 것처럼 유일하게 어떤 종류의 과일이든지 나지 않는 과일이 없을 정도로 풍성했던 땅이 게네사렛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과일 드시러 가셨나요?
그럴 일은 없죠. 이 게네사렛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미혹과 유혹의 땅이었어요. 특별히 절기나 명절이 되면 세계 각처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이제 순례자들이 되어서 옵니다. 올 때 이 지역이 유혹이에요. 이 지역에서 나지 않는 과일이 없으니까 파인애플, 바나나, 방울토마토 뭐 그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범주가 거기에요. 이런 과일들이 풍성하게 나기 때문에 그 순례자들이 거기에 유혹을 받아요. 먹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사계절 과일이 넘치고 과실이 안 나는 계절이 없어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지역은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잘 살았죠. 그래서 부자들이 많았던 동네입니다. 부자들이 많다 보니까 아울러 이방 종교의 영향력 아래 그 타락은 말로 다할 수 없었어요. 돈 많죠? 부자들이 넘실거리죠? 먹을 수 있는 웬만한 과일은 이 땅에서 다 생산이 됩니다. 사람의 왕래가 잦죠. 자, 그런데 여기는 이방 땅이에요. 유대인의 시각에서 볼 때는 여기에는 발을 섞어서도 교제를 해서도 안 되는 땅이에요. 절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이 지역에서 나는 과실이나 열매를 손대거나 먹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게네사렛이라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곳에다 배를 대게 했을까요? 자, 이제 그곳에 도착을 해서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성경을. 자, 몇 절을 보시냐 하면 오늘 본문 53절을 보세요.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자, 앞을 보실까요? 이곳 사람들의 반응은, 이 청중의 반응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석의 실마리를 제공해 줍니다. 청중의 반응은 호의적이었습니까? 몰라봤습니까? 알고라 그랬어요. 그분이 누군지를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로 다녔던 유대 땅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빛이 주인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나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의 증언이에요.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성경에서 어둠은 말씀이 기다릴 때 그 상태를 아모스 선지자는 어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말씀에 기가린 어둠의 세상에 하나님이 아들을 빛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유대의 전형적인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의 대상이요, 경멸의 대상이요, 돈이 넘치고 먹을 것이 많다 보니까 죄악으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이 게네사렛 마을에 사람들은 한눈에 주님이신 줄을 알아봤어요. 건너기 전 저쪽 마을의 유대의 풍경과 바다 하나를 사이에 두고 풍랑을 거쳐 건너온 이방 땅의 반응은 완전히 극과 극의 반응을 이루었습니다. 이거는 아주 절묘한 의도적 대조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선교 나가다 보면 그런 반응을 놀랍게 경험할 수가 있어요. 뭐 서울 시내 이 뺀질거리는 동네 다니면서 하루 종일 전도해도 받지도 않죠. 그냥 버리고. 그런데 저 캄보디아나 미얀마나 이런 오지 선교를 나가보면 그냥 마치 그 갈라진 논바닥에 물을 쫙쫙 부어버리는 것처럼 그냥 확, 확 흡수를 해요. 얼마나 복음을 잘 반응하고 따라오는지 몰라요. 똑같은 거예요.
방금 전 풍경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바다를 건널 때 이들이 풍랑을 만나 배가 침몰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제자들이 그 예수를 뭐라고 소리질렀죠? 귀신이다! 그랬어요. 바닷속에서 삶의 환경을 작동하고 있는 그 바다에서 튀어나온 바다는 그런 것들이 준동하는 세력의 현장으로 유대인들은 이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귀신으로 봤어요. 보았는데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이게 문제였어요. 보았는데 제대로 못 봤어요. 이것이 지난주 저녁에 설교 속에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진짜 유식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무식한가를 알아가는 게 유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아는 게. 그래서 공부를 할수록 자기 한계가 더 많이 보여요. 사실입니다. 그런 걸 발견하다 보면 고개를 들 수가 없죠. 끔찍하죠. 과연 이 지식의 끝은 어딜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20, 30년 어줍지 않게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안다고 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들어가다 보면 점점 미궁으로 빠지는 느낌이에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걸려 넘어져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피차 조심해야 돼요. 제일 그럴 가능성의 여지가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는 늘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설교 시간에 혼자 잘난 체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누가 질문을 해요, 설교 시간에. 그래서 감사보고도 질문할까봐 설교 시간 앞에 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조크고, 예. 제자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소위 말하는 관계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무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 죄 많은 인생들은 한눈에 저분이면 나를 구원해 줄 것을 압니다. 기가 막히죠. 저분이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알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캠퍼스든 거리든 선교나 전도를 나갈 때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논리력이나 설득력으로 그 사람들이 돌아오고 안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 순종만 하고 그것을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새가족부에 앉아서 등록한 사연들을 보면 정말 회개한 사연들이 많아요. 뭐 이러다가도 예수를 믿게 되었나 싶은 사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무슨 논리로 설득을 할 겁니까? 그런데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봤어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곧 예수이신 줄을 알고 5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 그를 침상째로 메고 나으니. 근데 여기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글을 많이 읽은 훈련이 돼 있거나 성경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아주 재미있는 책이다라고 이렇게 상식적으로 읽는 훈련이 돼 있으면 여기 다른 복음서와는 굉장히 유사하지 않은 이상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저를 보세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제 앞으로 조금씩 눈뜨고 훈련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성경을 묵상하는 훈련이에요. 성경을 본문을 놓고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건 성경을 헤집어가지고 의심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요즘은 이제 금요일 8시에 모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제자훈련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에 공부하기 전에 날마다 솟는 샘물이라는 책을 가지고 큐티라는 걸 해요. 장로님들이. 큐티 해요. 그러면 이제 한 주간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적용되었던 또 은혜 받았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잔잔히 나눕니다. 나누면 그것이 자발적이든
숙제라는 차원에서의 억지이던 일단 본문을 읽고 뭘 하는 겁니까? 성경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되어지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매일 성경을 한 절씩이라도 눈으로 직접 읽고 입으로 읽으면서 그 본문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사실 그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한번 55절을 제가 천천히 여러분들 귀에 들려줄 테니까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어보세요.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신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자들을 침상께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 본문에 아주 간단한 차이가 하나 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패턴인가 하면 이런 패턴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다, 누구에게 손을 댔다, 가르치셨다, 뭐 심지어는 들어가 있는 귀신을 보고 물러가라 라든가 그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묘사가 반드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마가의 기자는 예수님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일절 표현이 없어요. 사람들만 바빠요. 그렇죠? 막 병자 데려오고 귀신 들린 사람 갖다 놓고 막 눕혀놓고 뭐 이 집에 들어갔다가 저 집에 들어갔다가 하여간 사람들만 굉장히 바빠요. 그런데 정작 다른 복음서처럼 예수님이 뭐를 했다, 손을 댔다, 명령을 했다 일체 기록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의 이런 분주한 그 행동과 묘사들이 과연 수준 있는 묘사일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하여간 강아지 몸알이 온 것처럼 백성들만 바쁘다는 묘사가 재미있게 구성돼 있어요. 막 시장에서 애들이 이 집 들어갔다 저 집 들어갔다가 뭐 붙잡으러 갔다가 또 도망갔다가 막 이런 풍경 같아 보여집니다. 이 사람들은 더군다나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여기 성함을 얻었다는 말은 구원을 얻어 그 구원이 유지되고 보존되었다 그 말이에요. 손을 대는 자마다 다 고침받고 그 구원이 보존되고 유지되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아는 선배님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어느 교회에 친구가 다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이런 눈깔 사탕을 준다는 이제 유혹을 한 거예요. 야, 우리 교회 가면은 오는 새 가족, 그러니까 새 신자에게 이런 눈깔 사탕을 준대. 그래서 친구의 그 눈깔 사탕 유혹에 넘어가서 교회를 따라갔어요. 실제로 옛날에는 이게 눈깔 사탕이라고 진짜 눈깔만한 사탕이 있었어요. 그걸 이렇게 입에 넣으면 볼이 이렇게 툭 튀어나올 정도로 큰 사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거 하나 입에 물려놓으면은 망고강산, 등 따쓰고 배부른 것 유가 아니죠. 하루 종일 행복한 거예요. 이걸 우물우물 빨아가면서 그거 하나 얻어먹으러 교회 간 거예요. 갔다가 은혜를 야무지게 받아가지고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안산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그 김 목사님을 전도했던 친구 누나가 저와 같이 여전사님으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유치찬란한 스토리를 알게 되었어요. 유치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유치하냐 고상하냐를 우선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그 따뜻하고 기쁘신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잘난 모습으로 오든 못난 모습으로 오든 딱 하나만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만 기뻐하세요. 내가 흰옷 입고 나왔냐, 관 쓰고 나왔냐, 폼 잡고 나왔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그리스도를 목말라 하는 그 영혼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를 해보면 또 믿지 않는 남편들 둔 아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편들이 교회 문턱을 밟는데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술 끊고 담배 끊고 뭐 좀 정리하고, 그것처럼 미련한 고백이 없는 게 시간이 누가 기다려주나요? 시간은 안 기다려줘요. 요즘 같은 세상에 콧구멍으로 숨 쉬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에요. 이렇게 사고가 많은 사고공화국 속에서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 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런데 남자들은 되게 그런 핑계를 댑니다. 그럴 때는 맞아, 당신 그 꼬라지로 해가지고 교회 나와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 이러지 마시고 무조건 나오라 그랬어요. 친구들 마찬가지. 우리 여기 청년들 캠퍼스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동료들, 야, 너 술을 그렇게 먹는데 교회마저 안 나가면 너 진짜 나중에 어디 가려고 그러냐, 이렇게라도 해서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세요.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세요? 주님이 책임지세요. 손을 대는 자마다 다 성함을 얻느니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사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2절에 보면 후렴배구 앞에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예수 앞에 설 때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예수님은 이 게네사렛 땅에도 이렇게, 여러분 돈 많고 잘 먹고 잘 산다고 인생에 그 본질적인 고난이 없나요? 병이 비껴가던가요? 돈 많은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똑같이 병 걸리고 똑같이 눈물이 있고 똑같이 애끓는 사연들이 있어요. 이것은 돈이 있으나 없으나 세 칸에 사나 한 칸에 사나 인생들이 짊어지고 걸어가는 똑같은 눈물길이에요. 모두가 있어요. 나이 불문 아니에요. 젊으나 연세가 드신 분이나 애들도 인생이 괴롭대. 애들도. 주일학교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힘들다 그래요. 지가 것들이 뭐가 힘들어. 지가 것들이. 오늘 그 102명의 아기들을 세례를 줬어요. 유아 세례를. 4부 예배 시간에. 오늘은 제가, 딴 때는 제가 눈을 감고 세례를 줬는데 오늘은 이놈들 얼굴을 좀 내가 자세히 보고 세례를 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도 눈을 부릅뜨고 세례를 줬어요. 그런데 이름표만 아니면 그 이름표에 성별이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것만 아니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애들이. 근데 애들 얼굴들이 어쩜 이렇게 이쁜지 몰라요. 아무 근심 걱정 없는. 그런데 걔네들 저 유아실에다가 한번 풀어놔 보세요. 제2의 유기호가 또 발발합니다. 뭐 뺏고 꼬집고 난리가 나요. 거기서 우리는 죄를 보는 거죠. 인간의 죄. 거기서.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는, 아기들을 키우면 사실 애들도 크지만 부모들이 큰 인생 공부를 하게 됩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부모들 키워줬다가 재지 마세요. 그 아이들 통해서 하나님이 부모를 만든 눈금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오늘 돌아가시면 아들, 딸들한테
눈 딱 감고 고맙다. 나 사람 만들어줘서. 그러면 그 자식은 얼마나 애를 먹였는지 우리가 넉넉히 짐작하겠죠? 뭐 저희 집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피차 은혜 속에서 주님을 향하여 점점 시선이 모아져 가는 거죠. 게네사렛, 오늘도 그 땅은 우리 주변에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에든지 절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간과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전할 자를 전하시고 결국은 그 후에 벳세다로 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복음이 이 순례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절대 비껴가는 걸음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일터가 게네사렛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캠퍼스가, 가정이 게네사렛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는 눈물 짓는 수많은 인생들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문자 하나를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들의 따스한 손길 하나를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들의 따스한 품을 기다리고 있어요. 힘들지? 이 한마디에 나쁜 생각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포기하려고 했던 인생의 끈을 다시 붙잡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그 게네사렛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안의 눈이 열어져 이 한 주간도 그 게네사렛을 목격할 수 있는, 거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과제를 맞대울 수 있는 은혜와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방금 불러드렸던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며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 모두 그와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설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겠네. 예수 앞에, 예수 앞에 사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 모두 그원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박사
3절 합니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수만 믿으면 모두 그 우리 한번 서신제로 기도합시다. 또 우리는 연휴를 맞아 또 길 떠난 많은 성도들이 있겠죠. 그들의 쉼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또 이 한 주간도 구조작업 중에 있는 진도 앞바다의 상황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유족들에게 위로하시고 또 우리의 가족들, 우리 아들, 딸들, 청년들 어디에 있든지 모든 위험으로부터 주께서 보호하여 지켜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눈에 게네사렛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우리 시선의 중요한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그들 속에 예수가 없다면 비참한 자입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 있다면 세상 어느 곳도 바꿀 수 없는 부자로 사는 겁니다. 오늘 그 자유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게네사렛 영혼들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수준이 높건 낮건 결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의 모습,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달려올 수 있다면 주님은 그곳으로 우리의 모두를 의롭다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놓고 또 진도 앞바다의 구조작업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가정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종일토록 이 예배당에서